안녕하십니까. 이 땅에서 안전하게 일하며 살기 작가 이철재입니다. 저는 철강 회사에서 생산과 기술을 맡아서 30년을 엔지니어로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이 그 안전사고를 직접 당해봤고 또 밑에 직원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사고 당하는 것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노동자들이 안 다치고 네. 그로 인해서 건강한 생활과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하던 끝에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자그나마 우리의 안전한 일과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그 화성에서 참 나서는 안될그 사고가 났는데 먼저 그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하고 그 유족들에게 정말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다치신 분들이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산업 현장이 저희가 그 산업 사고로 인해서 근로자 만 명당 그 몇 명의 중나를 이제 그 사망 만인율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나라가 0.39입니다. 그 수준이 영국의 1970년대 그리고 일본이나 독일의 1990년대 이 수준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특히 이번 그 화성 사고 같은 경우에는 관에서 그 위험 화재가 날 위험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은 좀 어떻게 보면 표현이 그렇지만 좀 원시적인 산업재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나라 곳곳에 그 위험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그 안전 컨설팅 하면서 그 업체 공장에 가보면 그 어렸을 때 생각이 많이 나요. 제가 고향이 이제 우리나라 북쪽 지역인데 전방이라고 합니다. 전방. 그래서 보면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가 농사를 지셨는데 야 뭐 가자 그러면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초등학교 때 아버지 뒤에 자전거 이렇게 팍 타고 따라갑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민통선이 있었어요. 민간인 출입 통제선인데 거기에 이제 그 패스포트 딱 거시고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일을 농사를 짓고 저녁이 되면 다시 나오는. 근데 그때 기억이 보면 길 옆에 양쪽으로 철조망이 쫙 쳐 있고 빨간 거래 있고 지뢰 지뢰라고 쫙 써 있어요. 우리가 좀 그 산업 현장에 그런 지뢰 그럼 언제든지 사고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험 요소를 제거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아직도 그 가야 할 길이 좀 답답하지만 우리나라 안전이 좀 더 가야 할 길이 좀 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한 2개월 전에 컨설팅을 갔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게 도금하는 공장이에요. 도금을 하는데 도금 포트들이 이렇게 쫙 붙어 있어요. 그 사이사이로 사람이 걸어 다녀요. 그리고 뭐 그 옆에는 또 황산 같은 거를 이제 우리가 어떤 금속에 도금을 하려면 겉에를 이렇게 쫙 벗겨내고 또 사람이 화장할 때도 손에 뭐 바를 때도 손을 물로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보습제 더 바르고 그 위에 더 좋은 거 바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도금 같은 거 할 때도 겉에를 그 황산이나 이런 거에 담아서 겉에를 싹 벗겨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다른 금속을 도금을 하죠. 그러면 황산 같은 게 있고 이제 도금은 이제 온도가 더 높고 여기는 산이 들어있고 그 사이사이로 사람이 막 걸어. 그분은 20년, 30년, 10년 계속 글리 걸어갔겠지만 근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조심하라고. 이제 제가 컨설팅 갔는데 저 글리 가야 되는 거야. 저는 무서워서 못 가겠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가. 근데요 더 놀란 건 거기서 담배 피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예전부터 20년, 30년 전부터 그 상태에서 계속 일을 했기 때문에 위험한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지뢰 얘기를 했는데요. 전방에 예를 들어서 거기서 늘 일을 다니고 거기서 늘 근무하던 사람은 그 지뢰만 안 들어가면 돼요. 그럼 다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뭐 논산이나 훈련소 훈련받고 처음 온 이 이병은 짝대기 하나 쫄병은 지뢰라고 써있는 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리고 위지연서 온 사람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우리가 내 사업장에
꼭 거기를 잘 아는 사람만 취입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입사원도 있을 수 있고 전 손님이 왔을 수도 있고 요새는 자기 사업장에서 사고 나면 그 사업장의 대표가 외부에서 온 사람, 뭐 물건을 배달해서 온 사람 이것도 다 책임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 요소들이 예전에 위험하다고 인지하지 않은 것들이 지금 위험한 상태로 된 것들, 그런 것들이 지뢰 같은 위험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의 시각으로 봐서 안전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왜 그렇게 사고가 안 날 수 없다라고 인식한다거나 사고 날 수도 있지라고 인식하는 이유는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공부 안 하시고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교육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산업 재해가 나면 안전 사고가 나면 작업자 즉 노동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80% 약 80% 78. 몇 프로인데 80%라고 합니다. 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주 비근한 예로 이태원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골목이 좁아서 사람이 거기 많이 모여서 쓰러졌습니다. 그걸 사고 원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거는 사고의 원인이 아니라 현상입니다, 현상. 그러면 거기에 골목이 좁은 것이 원인이고 경사가 있는 것이 원인이고 왜 모이게 됐는지 그런 것을 기본 원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가 아니고 이제 기존에 뭐 그 안전사고를 많이 공부하시고 외국에서 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그러한 노동자가 불안전한 행동을 하게 된 원인이 왜 제공되었는가? 그러니까 비가 와서 천만 미터로 뛰어왔어. 비가 안 오면 뛰어올 이유가 없는데 그날 날씨 조건은. 근데 돌이 날아왔는데 잘 피했어. 그러면 돌이, 근데 어떤 사람은 못 피했어. 그 돌이 날아온 원인, 그 다음에 부딪힌 것이 원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이 못 피한 화성사고 똑같습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비상구 반대쪽으로 피했다는 거예요. 작업자들이. 그게 사고 난 원인은 아니죠. 그거는 현상입니다. 현상. 그래서 사고가 어쩔 수 없다. 흔히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컨설팅 가면 뭐 작업자들이 안전보호를 안 하세요. 안전모를 쓰라고 하는데 작업자들이 안 쓴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러면 작업자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보세요. 작업자들이 안전모를 왜 안 쓸까요? 보호를 왜 안 할까요? 그럼 이렇게 대답하세요. 불편하니까. 여름에 땀 나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 땀 안 날 수 있는 보호구, 불편하지 않은 보호구를 노동자와 경영자가 같이 협의해서 만들던지, 자, 보호구를 안 해서 덜 불편해갖고, 보호구를 하고 하면 7개밖에 생산을 못 해요. 근데 보호구를 안 해가지고 10개를 생산했어. 3개를 더 생산한 거야. 3개 더 생산한 이익을 누가 가져가요? 이렇게 제가 여쭙습니다. 그러면, 회사가. 그러면 안전조치를 안 하고 돈을 더 버시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불안전한 행동이 물론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내는 작업자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그래서 정신적인 그런 특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불안전한 상태를 만들지 않도록 해야 된다. 설비적인 부분인가 시스템적인 부분으로 그런 것이 없어져야 기본적으로 다치더라도 사람이 실수를 하더라도 아주 고의적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는 한 중대재해로 가지 않게 하는 것이 앞으로 갈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무언가를 책임지는 시대에서 선진국이 되면서 뭔가 시스템으로 마련한 사회로 우리가 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그동안의 불합리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어려서부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아까 전방 출시라고 얘기했는데 저희는 이제 어렸을 때 막 그래서 뭐 저희 집 주위에 그 군부대만 어렸을 때 6개 이제 뭐 사단 부근의 사람들 군인 늘 보니까 저희는 무섭지도 않아.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뭐냐면 대남 방송 들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북한 애들이 뭐 한다고 해도 무섭지도 않아. 그런데 어떤 그 당시에 이제 대전에 사는 이제 친구들 온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는 군인들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야, 너희는 국군 아저씨한테 왜 막 욕도 하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어떤 환경적으로 위험 요소에서 무언가를 아는 알면서 개인이 그들을 책임지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관심이 없던 시절이 우리나라의 성장 과정이었고 지금은 전체가 그러니까 요새는 뭐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정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이 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예를 들어서 저도 중학교까지 마치고 이제 고등학교를 도시로 갔는데 방학 때라든가 주말에 가면 동네에 아저씨한테 인사를 다 시키고 다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이제 아버님한테 난리가 나요. 왜? 그런데 그런 개념이 지금 뭐냐면 시스템적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만 지켜서는 안 돼요. 남의 아이도 지켜야 돼요. 근데 그 사이에는 예전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고향에 가면 다 인사 오는 게 이제 농경사회다 보니 농경사회는 서로 협조하지 않으면 같이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 아주 어렸을 때도 저희 동네에서 이제 잘 참여 안 하고 그러면 쫓아낸 적도 있어요. 그런 사회와 지금도 개념은 같이 가야 되는 사회인데 그 사이가 이제 다른 거죠. 물론 그 농경사회하고 지금의 사회는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서로 간의 끈끈한 정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회고 지금은 시스템적으로 법적으로 우리가 함께 가는 사회. 그 사이에서 우리가 부작용이 나면서 실제로 세월호 같은 경우에 이제 저는 뭐 그것이 누가 맞고 그걸 틀려서 뭐냐면 어떤 뭐 피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두 가지 시사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뭐냐면 아 그때까지도 그 사람들이 그 배가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데 그날 따라 뭐 선장도 바뀌었고 뭐 그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고 중에 스위스 치즈 모델이라는 그 사고를 해석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즈가 스위스 치즈를 만들면 구멍이 막 뻑뻑뻑뻑 난다는 거예요. 그 치즈를 하나로 이렇게 딱 연결하면 전체 구멍이 쫙 맞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겪었지만 여러 가지 한 가지만 아니었으면 사고 안 나는데 하나의 사고 나려면 몇 가지가 이렇게 막 있는데 세월호 같은 게 그런 거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요. 또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아쉬운 게 이제 어떤 구조하는 과정에서 구조한 사람들을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좀 이제 사실은 좀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구조한 사람을 갖다 구조할 때 뭐를 잘못해갖고 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법적인 그런 문제가 된 적도 있었는데 뭐 나중에는 다 해결을 했다고 하는데 다행이고요. 이태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고 근데 농경사회만큼 관심은 없고 누군가가 농경사회만큼 관심이 있었으면 경찰이든 소방서든 공무원이든 일반 거기 시장 상인이든 누군가가 관심이 농경사회처럼 있었으면 그런 일이 안 벌어졌을 수도 있어요. 미리 막 저기 애들 모이는데 난리 났어 뭐 하고 신문사에 전화하고 막 그랬으면 안 났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농경사회 수준이고 이게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시스템이 잘 돼서 잘 되면 어떤 시스템에 필요한 공무원도 채워지고 경험도 채워지고 그렇게 되면은 어떤 그 행사를 주최하는 곳이 없어도 누군가가 나서서 하겠죠. 그러니까 농경사회에서 관심과 이거는 시스템에서 하는 것과 분명히 차이는 있으나 결과는 같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희는 그 가는 과정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태원 같은 경우에 아 뭐 그날 뭐 여러 가지 뭐 말이 많은데 어디 갔기 때문에 못하고 뭐 딱 하면 내일 아니거든요. 쟤네들이 거기다가 또 뭐 실제로 이제 저도 어디 가서 이제 어떤 분한테 겪었는데 거기는 왜 가갖고 말이야. 아니 강제 원인이 아니죠. 그 이태원의 아이들이 모인 게 그 애가 처음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무언가 누군가 관심을 갖고 준비했어야 되는데 아무도 관심도 갖지 않았고 우리 시스템도 거기에 맞게 발전하지 않았다. 그런 거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사고들. 그다음에 요번에 그 화성 사고도 얼마 전에 뭐 중대재해 토론회도 제가 잠깐 봤는데 보니까 세 가지에 집중하더라고요. 불법 파견 문제, 이주노동자의 문제,
그다음에 안전의 문제. 저는 좀 아쉬운 게 안전에 대해서 많이 다뤘으면 좋겠는데 그것보다는 불법 폭염과 이주동 연료를 많이 다루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물론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화성 사고는 좀 이번 케이스의 어떤 뭐 산업재해이면서도 화재도 연결이 돼 있고 또 요새 그 핫한 전지도 연결이 돼 있고 또 특이한 금속 물질 그 다음에 신고의 체계 모여서 모든 종합적인 게 들어있어요. 오히려 어쩌면 그 부분을 철저히 파헤쳐서 잘 개선하는 게 우리들이 그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살아있는 사람들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금속공학을 전공을 하고 연구소에 근무하다 이제 공장으로 딱 가봤는데 이제 제가 안전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전이 뭔지도 모르는데 입사해서 딱 그랬더니 이거 유니폼에 여기에 초록색으로 안전 제 이렇게 딱 써있어요. 이건 뭐지? 그래서 이제 연구소에 있다가 이제 공장을 담당하니까 제가 안전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90년대 초반이었는데 안전교육 시간이 별도로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니까 안전교육 시간을 별도로 해서 그거를 이제 근무 시간으로 쳐줬어요. 그러니까 참여율이 좀 올라가. 그래서 저도 처음에 안전교육할 때는 이건 돈도 안 주는 시간인데 빨리 하고 빨리 보내는 걸 좋아해요. 뭐 2시간 할 거를 하면 30분 하고 잠깐 쉬고 20분 하고 2시간 다음으로 사인 받고 탁 보내고. 그러니까 이제 허울 좋은 안전교육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안전을 교육할 자료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저 사고 난 사례, 정신교육을 많이 시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말이 되면서 발전을 하면서 이제 안전교육을, 이제 그래도 여전히 근로자들은 뭐 피곤하니까 자거나 아니면 관심도 없거나. 그래서 이제 저는 안전교육을 하면서 이제 떠들거나 자거나 그러면 이제 성격이 보지 못하는 체질에 이제 다른 재밌는 얘기를 뭐 역사 얘기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그 아이들 교육하는 문제, 재테크의 문제 그러면 이제 자다가 눈이 아주 동그래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안전교육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안전교육이 많이 체계적으로 했는데 제가 놀란 것은 2014년에 제가 그 다섯 명이 죽는 사고를 겪고 호주의 블루스콥이라는 회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게 된 계기는 호주의 블루스콥이라는 제철소가 전 세계 철강사 중에서 그 안전이 그 1위라고 평가가 되는데 이 안전교육을 하는데 노동자들이 먼저 모이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네끼리 먼저 막 토론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자가 온 거죠. 주제문하고 그러죠. 야,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 안전교육이 저렇게 되려면 강제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서로 간의 소통이 되어야만 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사업주나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안전을 통해서 노사관계라든가 이런 걸 할 수도 있고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안전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노동자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늘고 그다음에 노사 간의 소통도 되고 그렇게 활용이 돼야 진정한 안전교육이 되겠다. 이 컨셉이 우리 지금 어떤 그 청소년들이나 그 중고등학교 교육도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무조건 외우기에서 어느 날 갑자기 다 풀어졌다가 이제 다시 조금 자리 잡아가는. 그러니까 안전교육 좀 그런 부분의 어떤 발전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는 노동자들 중에서도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이 나왔고 또 안전 공부하신 분들이 노동자 중에서도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그런,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이 뭐 불지하문이란 말도 있습니다만 모르는 건 아랫사람한테도 묻는다는 옛날에 그런 말도 있는데 서로 간의 경험을 공감하면서 소통하는 것이 또 그런 소통을 통한 안전교육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직접 본 사례인데 이제 공사를 막 하고 있는데요. 그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어떤 분하고 이제 저보다 높은 사람 같이 갔는데 공사하고 있는데 가갖고 기중이관이 엄청 쇠를 딱 잡고 있는데 이분이 아무도 없는데 이건 뭐지 하고 딱 건네. 그러니까 그게 한 10톤쯤 되는 게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어쨌든 다리 하나 부러지고 말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아니 모르면 건들질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분은 또 많이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호기심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행동의 오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숙련 기반 오류가 있고, 그다음에 규칙 위반 오류가 있고, 지식 기반 오류로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물론 다른 분류 방법도 많은데 숙련 기반 오류는 뭐냐면 일을 잘하는 사람이 하는 실수. 당연히 나는 그렇게 했을 거야라고 자기는 오래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엉뚱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는 숙련 기반 오류를 가진 경우에 사고가 가장 클수 있다. 이런 게 있어요. 집단 숙련 기반 오류. 아, 참 말이 좀 어렵지만요. 전체가 다 대단한 사람들이고 전체가 다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챌린지 오브 폭발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그 챌린저가 폭발한 사고가 작은 밸브가 센 건데 그 전에도 계속 샜어요. 그러니까 다 그거는 문제가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날은 날씨나 모든 조건이 딱 맞아가지고 그게 큰 문제가 되는 사고가 돼서 챌린저가 폭발한 거예요. 물론 다른 원인도 많습니다만 어떤 숙련 기반 오류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고요. 이제 우리가 규칙 위반 오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신호등 안 지키는 겁니다. 제가 9번을 갔는데 한 번도 사고 안 났어. 오늘도 안날 거야. 그러면 왜 그런 규칙을 위반하느냐? 이 숙련 기반하고는 좀 틀려요. 규칙을 위반하는 원인은 효율성 때문이에요. 빨리 가야 되는데. 자동차를 운전하고 누군가 이제 고속도로에서 엄청 빨리 가고 속도를 위반하고 가면 나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에는 속으로 저 XX. 근데 지금은 딱 쳐다보면 사정이 있겠지. 뭐가 급하거나 화장실 가야 되거나. 근데 그런 효율의 유혹에 넘어가서 규칙을 위반합니다. 근데 지식 기반 위반은 참 제가 그걸 몰라서 나는 오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이제 표현하면 그런데 왜냐면 대부분 이런 거예요. 뭐 전자레인지에 쇠류된 그릇에 넣어서 넣는 거야. 그거 모르니까. 그거 이제 뭐 빠바박 하면서 그런 것들 뭐차 문을 열때뭐 어떻게 하면 뭐 손이 찐다는 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아이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지 못한 사고들이 날 수가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이제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원인은 아주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그 사업지도 노동자들은 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경우입니다. 물론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다칩니다만은 저는 뭐 이렇게 어떤 그 효율 쪽에 굉장히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제가. 그래서 차 문을 닫다가 제 머리를 친다거나, 손을 안 빼고 한다거나, 뭐, 뭘 하다 떨어뜨린다거나.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하면 한 번에 저는 꼭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를 갖고 이동할 때, 저것도 갖고 저쪽으로 가야지. 생각을 그거부터 해요. 저쪽에 갈 때, 아, 저기 가서 양말 벗고 뭐를 갖고 와야지. 이 생각이 뭐 항상 효율에 먼저 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많이 나가는데 그것이 산업 현장의 원인은 아니고 산업 현장의 문제는 어딘가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근데 이 위험이라는 놈이요. 생산이나 품질이나 원가나 이런 거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생산은 10개 생산하던 게 9개밖에 안 나와. 문제 있네. 품질은 검사를 하거나 고객한테 가서 불량이라고 연락이 와. 원가는 뭐 기름이 얼마 들어갔고 뭐가도 아 근데 이 안전은 얘네들은 숨어 있어요. 말을 안 해, 자식들이. 그리고 결과도 뭐로 하냐면 아 이번 달에 안전사고 뭐몇 목표 3건인데 5건 났습니다. 다친 다음에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안전은 워닝이 없어요. 워닝이. 워닝도 우리가 경고도 사람이 찾아야 되고 노동자와 경영자가 같이 찾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 관심이 없으면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는 많이 나게 돼 있다. 그래서 그러면 관심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관심 있는 거하고 제가 관심 있는 거하고 전체적으로 효과가 어떻겠습니까?
집에서 아버지가 관심 있는 거하고 아이가 관심 있는 거하고 회사도 산업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너가 관심을 가지죠. 그러면 관심의 폭이 훨씬 커집니다. 그럼 리더가 관심을 가지면 관심의 폭이 엄청 커지고 어느 교수님은 그 안전에 대한 심리가 중요하다면서 이렇게 쓰셨어요.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은 매일 한번 현장을 봐라. 그건 매일 한번 안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얘기해라. 뭐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에서 탑에서부터 안전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야 된다. 관심이 없으면 똑같지요. 그러니까 어떤 관심도를 높이는 것은 아이들 공부하는 것처럼 공부해라 해라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관심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면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질문이신데 안전교육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뭐 처음 온 사람은 몇 시간, 분기별로 몇 시간, 그 다음에 그것도 직종이 바뀌고 몇 시간 규정을 딱 정해놨어요. 참 답답한 일이죠. 근데 뒤집어 보면 그렇게 정해놓은 이유? 안 시키니까. 자, 그러면 사실은 그 부분도 이제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으니까 많이 이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교육이 우리가 저는 언뜻 생각나는 게 뭐 성범죄범들 팔찌 치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이제 그분에서 교육한다라고 그 사람이 안 할까요? 물론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사실은 교육에 의해서 효과를 나타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그 교육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길다라고. 그러니까 그 노동자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관리자들이 안전교육을 시키는 사람이 노동자에 대한 내 작업자에 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이 작업자가 무슨 일을 하고 이 작업자의 의식 수준은 어떻고 거기에 맞는 교육을 시켜줘야지 법적으로 10시간 하라 그랬는데도 10시, 법적인 건 지켜야 돼요. 근데 10시간 한다고 10시간 동안 하고 그보다 더 많이 20시간 한다고 안전이 줍니까? 아, 줍니다. 왜냐하면 10시간 하던 거 20시간 하면 그 10시간 교육 시간 때는 사고 안 나니까. 여담이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만 한다고 효과가 팍팍 나타나는 거 아니고 우리 현장과 우리 근로자, 노동자와 맞는 맞춤형 교육이 돼줘야 된다. 근데 하기 싫으니까 아무거나 하나 틀어주고 그다음에 철강회사에서 전자회사에서 난 사고 사례 갖다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좀 효과가 아무리 오래 해도 필요가 없겠죠. 저는 이런 거하고 비슷하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나는 그리고 싶은데 아버지는 법대 가라고 그러고 나는 음악하고 싶은데 의대 가라고 하고 그 교육이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그냥 뭐 우리는 전자회사인데 철강회사 거 갖다 놓고 야 이렇게 끔찍하니까 그런 거는 한 번으로 좋게요. 철강회사는 쓴물 때문에 이런 사고도 막 우리는 그런 거 없지만 조심해야 돼. 그거는 어떤 충격요법에서 한 번 정도는 좋겠는데 시간이 길다 그래서 효과가 많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이게 그 우리가 제가 책에도 썼습니다만 그런 사람이 그 유명을 달리는 중대재해가 나면 절대 안 되는 뭐 슬픈 일이다. 근데 그거보다 더 슬픈 일은 그걸 알고도 아무 변화도 없고 대책도 세우지 않는 그런 거라고 썼습니다만은 뭐 제 얘기도 아니고 다른 유명한 분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런 경우가 참 너무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그 얼마 전에도 그 세월호의 징비록을 쓰신 작가분을 잠깐 만났는데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90년대 위도에 가던 배가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신입사원 시절이었는데 그때도 200몇 명인가 300몇 명이 위도 가던 배가 빠져서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얻지 못하고 세월호를 겪은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우리의 구성원 모두가 별로 위도에서 배가 빠졌을 때 심각하게 느끼지 않고 아 그때는 원인이 그거였어요. 사람 많이 탔다고. 끝. 그럼 다음부터 사람 많이 안 타게 철저하게 검사하고 그리고 또 지나서 한 20년이 지나서 그런 일이 나타났고 그러면 저도 직접 겪었어요. 제가 그 다섯 분이 유명을 달리는 사고를 겪고 그렇게 조사를 받으러 다니고 했는데
어느 정도 마무리 됐을 때에 바로 제 한 3m 넘어의 근무하던 부서장하고 얘기를 하는데 제 상황을 그렇게 2년 동안 날려쳤는데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 아니니까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취해진 조치에 대해서 물론 그전에는 어떤 시스템을 안 하고 있는데 다 하고 있는데 정말 그것에 대해서 절실하게 느끼고 있나. 그래서 그런 교육들, 그 다음에 어떤 거기에 관계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계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교육과 어떤 그거에서 뭐 필요한 시뮬레이션도 보여주고 그런 교육이 돼야 하지 않을까. 이번에 화성 사고 나서 그 화성시 전체에 있는 그 2차전지 회사들의 뭐 감사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그냥 저는 제 아닙니다. 화성시에만 맡기고 그다음에 화성 거기 관할 고용노동부 공단에만 맡기지 말고 그쪽에 전문가들을 우선 다 투입해서 뭐 경상도든 제주도든 그쪽 전문가 여기부터 딱 하고 뭐 그런 체계를 잡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모르는 사람이 가서 저는 전지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근데 저 들어가서 거기 조사하고 컨설팅 하라 그러면 공부부터 해야겠죠. 제대로 하려면. 그럼 세월이 가죠. 아니면 남하는 거 좀 보고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 이런 겁니다. 질식사고를 겪었는데 그러면 질식사고가 겪고 그 제가 책을 쓰게 된 동기도 제가 질식사고가 난 공장의 부서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거와 비슷한 데가 제가 다니면서 여러 군데 있는데 뭐 최근에도 사고가 비슷하게 난 적도 같은 질식사고인데 이제 장소는 틀립니다만은 그러면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 모아놓고 제 얘기를 좀 들어보든지 뭐 교회 같은 데나 그런 데서 뭐 이렇게 간증 듣는데 아무도 부르는 사람 없었습니다.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일이에요. 예전에 강 건너 불보도 하고 안전사고가 그렇습니다. 안전사고 나면 그 안전사고 그 사람 이제 특히 중대재해 뭐 중상해재해 후유증이 남는 그 가족과 그 당한 분한테는 인생 전부입니다. 사업주분한테는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죠. 전체 직원이 3만 명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중대재해를 당했어. 그 어머니가 그 대표가 왔어. 한 마리 사장님께는 우리 아이가 3만 분의 1이죠. 저는 제 아들 1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산재가 그런 겁니다. 그 사람한테는 모든 것이고 인생의 전부, 그 가족한테는 전부인데 사업주나 그 다른 사람한테는 보면 아, 뭐 재수가 없었어. 저쪽에 위험했었어. 이 정도로 끝나요. 저도 실제로 뭐 안전사고를 당해서 이제 일을 해놓습니다만은 한 세 번 정도 바꿔 꼈는데 무엇을 먹을 때 누가 말할 때 일을 보고 평생 그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분들 정말 안타깝고요. 뭐 다시는 그럴 수 없다는 그 형식적인 말보다는 정말 최소한의 관심을 가져서 줄여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 2월 말부터 이제 50인 이하 사업장도 중대재해 처벌법 대상이 됐는데 그때 이제 중대재해 처벌법 50인 이하도 적용하는 것을 2년 유예하자라는 논리가 이제 뭐 그 예산상의 문제, 전문가의 문제, 뭐 그 다음에 그걸 하게 되면 사업의 경제성장이 어렵다 그런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근거가 중대재해 처벌법을 했는데도 뭐 사고가 줄지 않았다. 아니 우리나라의 다른 법들은 뭐 하게 되면 효과가 금방 나타나나요? 더군다나 이제 안전의 문제는 특히 그렇습니다. 이게 생산이라든가 품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어떤 기술을 개발하게 돼서 어느 단계에 이르면 효과가 금방 나타나는데 안전은 효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고요. 영국이나 일본, 독일 같은 경우에도 어떤 법 체계를 갖추고 나서 그다음에 5년, 10년 지나서부터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우리 만들어준 이유, 물론 이제 이런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어떤 그냥 단순 처벌만을 위한 법이 아니냐. 그러면 처벌만을 위한 법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사업주들에게 안전에 대해 좀 관심을 가져라. 네?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졌다고 보고요. 그래서 어떤 그걸 법리적인 해석이라든가 그런 건 제가 이제 법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나서 대기업이 2년 정도, 2년 반 정도 지났죠, 이제. 그 다음에 52년 사업장을 2월달부터 했으니까 이제 한 반년 정도 다가오고요. 대기업은 뭐 이제 안전 조직을 새롭게 하고 안전 쪽에 사람을 많이 채용하고 그 다음에 이를테면 자기 회사 내에 들어오는 외부의 작업자들까지 보건 상태, 뭐 음주 측정, 혈압 측정, 뭐 당 측정, 그 다음에 여름에 더울 때의 휴게실 관리 이런 것들이 대기업은 정말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물론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52년 사업장 그런 걸 하려면 좀 더 어떤 정부의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들 받아야 되고 실제로 어떤 바우처, 안전 바우처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청에 알아보면 요새는 이제 우리나라 관청들이 굉장히 많이 친절해져서 모르면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나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물어보면 다 가르쳐 줍니다. 고용노동부 직원들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관청이 좀 무섭기도 하고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공무원들이 그냥 아는 것들도 많으시고 많이 도와주고 또 정부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제도적인 거나 자금적인 운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걸 잘 활용하셔서 줄이면 될 것 같고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 줄지는 않지만 앞으로 서서히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이나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제 작업 중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위험을 근로자가 봤을 때에 큰 위험이 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대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작업 중지를 간혹 하기도 하는데 예전에 우리 이런 거 있었습니다. 도요다 시스템이라 그래서 자동차를 만들면 쭉쭉 이제 다음 과정으로 가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의 품질에 문제가 있으면 라인 전체를 다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을 하고 갑니다. 아, 그 품질 문제를 그렇게 해서 해결하면 누가 이익 보죠? 사업주. 근데 안전은 내 생명에 대한 부분인데 근데 사실은 대기업의 노동조합이 있고 그래도 그 위험을 느껴도 그 작업을 중지하고 기계 세우기 쉽지 않습니다. 노동자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아무리 노사 관계가 나빠도 기본적으로 내 직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내가 먹고 살 수 있다는 거를 체험적으로 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위험이 있을 때 세울까요? 함부로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 이거 세우면 생산량이 줄어. 그러면 나중에 그 추가로 누가 생산해야죠? 자기가 해야 돼, 자기가. 아니면 내 동료가든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 그냥 살짝 피해서 조금 피하면 되지. 그래서 우리가 그 사고 중에 니어미스 아차 사고 사례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다가 나는 여기서 미끄러져서 넘어졌는데 다음에는 그래서 저는 여기서 20대야. 조금 파였는데 넘어져도 근육이 세가지고 저는 싹 피했어. 죄송합니다만 뭐 80대 분이 가다가 그분은 다리에 근력이 없어서 넘어져갖고 깰꾸닥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동료가 내가 조금 다친 데서 크게 다칠 수가 있어. 그래서 어떤 대부분의 사람 저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작은 위험은 살짝 피한다. 그런데 그것이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큰 위험을 느꼈을 때 노동자는 과감하게 내 생명을 위해서 세울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요새는 실제로 대기업은 이렇게 교육합니다. 화재 났을 때 예전에는 불 잘 끄면 상 줬어요. 저도 탔고 요새는 불 끄지 말고 도망가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사회가 지금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이후에 경영자들도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다. 아니 아마 이제 그 어떤 분들은 제가 지금 얘기한 불 끄지 말고 도망가라는 얘기 하면 아마 저보고 저거 뭐 무슨 친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요새 대기업은 다 그렇게 교육합니다. 불 나거나 하면 도망가라 일단. 너부터 살아라. 네? 그래서 물론 요새도 불 끄면 상을 주긴 하지만 다음부터는 지난번에 한 2년 전에도 상 주면서 그랬어요. 다음부터는 그냥 도망가. 절대 불 끄지 말고.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인식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 그런 걸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업 중지권도 그런 쪽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작업 중지권을 실제로 한 사례가 제가 근무할 때는 뭐냐면 직원들이 사실 나 작업 못하고 안 해.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 노동조합의 노안부장이라고 있습니다. 전화를 합니다. 여기 위험하다. 나 작업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 노안부장이나 그 밑에 친구들이 이제 출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엔지니어 불러요. 그러면 엔지니어랑 협의해서 딱 끄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사람이 다치는 안전사고는 아니었지만 설비가 사고가 났어.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밑에 사람이 있었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럴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제가 맡은 공장에서도 그 못하겠다고. 네. 그 못하겠다고 한 친구 노조 간부였어요. 이제 그래서 못하겠다고. 어쨌든 그래서 다시 다 같이 노동자하고 이제 엔지니어하고 모여서 대책을 세우고 위에 보고하고 설비를 보완하고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점차적으로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 노동자들이 남용해 갖고 일하기 싫어서 세우고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일자리이기 때문에 정상적이라고 보면 정상적으로 갑니다. 그러나 이제 누가 나 아닌 동료가 다칠 수 있고 나도 다칠 수 있을 경우에 이제 그것이 상태가 클 때 작업을 중지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그 지금 안전사고 줄이려면 사업주나 주주지 돈 좀 쓰세요. 그래서 물론 작은 회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없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되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현재는 내가 일하는 곳, 내 회사의 위험성 평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위험성 평가를 해서 그 위험성 평가에도 이제 했을 때 그 후속 조치 컨설팅을 그거 했습니다만은 내 공장에 내 작업장에서 노동자와 사업주가 같이 어떤 위험 요인이 없는지 그러면 요새 인터넷이 참 좋은 시절이라 사례도 치면 다 나오고 동일 업체의 그 사고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 없는지 봐서 이 기사 뭐 이 씨 여긴 뭐가 위험해? 김 씨, 여기는, 그래서 같이 해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여길 막을까? 그러니까, 위험성 평가를 하고 나서 그 위험 요소를 없애는 데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는, 이 작업 안 하면 안 돼? 안 하면 돼요. 다치지 않으려면 집 밖에 안 나가면 안 다칩니다. 비 안 맞으려면 안 나가면 돼요. 우산을 쓰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안 나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여러 단계가 있잖아요.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뭐, 모든 일에 단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 번째 단계가 위험해. 그러면, 세 번째 단계 작업을 안 하고, 1, 2, 4, 5 단계만 가지고, 이 제품을 만드는 방법이 없을까? 머리를 싸매는데 방법이 없어. 해야 돼. 위험해. 뭐, 어떡하죠? 다음에는, 사람이 안 하고 기계나 로봇가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로봇가 우리 회사는 연 뭐 10억밖에 매출도 못하는 로봇가 뭐 1000억이고 1조야 못 사죠. 그리고 그런 로봇은 없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로봇 대신에 이 작업하는 방법을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럼 이런 거죠. 뭐 뾰족뾰족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야, 동그랗게 만들어. 그럼 사람이 손가락 안 찔릴 거 아니야. 이게 만들 때 1m를 점프하는데 0.5m만 점프해서 만들면 거기에 부딪힐 일이 적잖아. 그러니까 작업 방법을 개선하는 거야. 아, 근데 막 했더니 그것도 안 돼. 근데 그것도 안 되면 이대로 하면서 내가 안전하나 하는 방법은 뭘까? 전에는 5cm 가까이 가서 했는데 앞으로는 10cm 떨어져서 해. 전에는 오른팔로 했는데 오른쪽 귀 오른쪽 눈이 다 위험하니까 보는 거는 듣는 거는 오른쪽 귀 왼쪽 눈으로 하고 팔은 왼팔을 써 이런 방법 그래서 안전하게 하는 교육을 시키고 그래도 안 돼 다 안 돼 작업을 뺄 수도 없고 로봇이나 기계를 쓸 수도 없고 작업 방법 개선도 안 되고 조심할 방법도 없어 마지막 방법 그래도 일은 해야 돼 이제 보호구예요, 보호. 최종이 보호.
자, 이런 과정에 다 교육이 연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산업재해를 줄이는 지금 첫 번째는 돈들 좀 쓰시고, 그다음에 이제 위험성 평가부터, 내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부터 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하던 회사에서도 한 2년 전에 한 사람이 혼자 갔다가 기계에 끼어서 돌아가셨는데, 이제 대책 중에 2인 1조로 해라.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그 발전소에서 돌아가신 김모균 혼자 갔다 왔죠. 했는데 법적으로 이제 뭐 2인 1조로 해야 된다. 근데 거기에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죠. 뭐 사업주가 사람을 안 뽑아줬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요. 그 사업주는 왜 안 뽑아줄까요? 진짜 안 뽑아줬으면? 그것도 또 돈이죠. 효율. 근데 근로자는 사람은 두 명 뽑아줬는데 혼자 가서 했어. 왜 혼자 갔을까요? 뭐 한 사람이 배가 아플 수도 있고. 아니죠. 그것도 또 거기에도 효율. 10개 봐야 되는데 어제는 10개 봤는데 오늘은 뭐 이쪽 고치다 보니까 못 봤어. 그러니까 야 저쪽 가서 너 혼자 가서 해고 해. 그러다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안전은 효율하고의 그 싸움이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효율적인. 그러나 돌발에 대한 대비, 정상이 아닐 때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돌발은 사실은 경험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부분이지 돌발은 표준으로 시스템으로 하기가 참 어려워요. 다만 2인 1조라고 해서 사람이 안 죽습니까? 그건 아니고 사고가 안 나지 않아요. 2인 1조에서 사고가 나요. 그러나 한 사람이 사고 나는 걸 빨리 인지할 수 있고 위험을 빨리 인지할 수 있고 둘이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혹시 사고가 나더라도 빨리 구호할 수 있기 때문에 2인 1조로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냥 이런 거죠. 무거운 짐을 혼자 못 들어. 둘이 들어야 돼. 그거는 법으로 안정하고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둘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이라는 것이 그렇게 할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안 하면 꼭 안 되는 거. 그래서 문을 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잖아요. 자, 그럼 만약에 문을 안 열고 들어가면 사고야. 그래도 그거는 거기에 다른 안전보호장치나 작업표준 필요 없어요. 안 열면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구축해야 하는 것들이 안전에 있고 또 아까 그 이제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단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람이 인지해서 해야 되는 경우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사고가 나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빨리 구호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2인 1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법적으로 하는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실제로 법으로 정해서 2인 1조를 꼭 하는 건 그건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것이에요. 모든 걸 다 2인 1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야, 뭐 이런 거죠. 군대 가면 처음에 뭐 너는 멘토 정해주고 밥 먹을 때나 뭐 맨날 항상 둘이 돼요. 한 달 동안 뭐 예? 그런 거하고는 좀 이제 그 직장에서의 일은 좀 개념이 다르니까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고 2인 1조라는 건 법적으로는 최소한의 것들이다. 그래서 그거는 근로자들도 이건 꼭 둘이 해야 될 건 둘이 하고 예를 들어서 근로자들이 이제 아까 얘기하는 작업 중지권 얘기도 하셨는데 내가 오늘 10개를 해야 되는데 뭐 다른 일이 생겨서 하나를 못했어. 그러면 그걸 내일 다른 사람한테 넘겨. 이거 쉽지 않아요. 특히나 이제 요즘 체계는 뭐냐면 이제 어떤 협력업체가 있고 소위 말하는 하청업체가 있고 그러면 하청업체한테 우리가 안전보다 먼저 시작된 게 그 왜 자꾸 위험의 외주화 요번에 뭐 위험의 이주화까지 나오는데 그 하청이라는 게 먼저 생겼거든요. 안전조치보다. 그럼 하청을 왜 줘요? 제가 대표여도 제가 A라는 회사의 대표야. 그럼 우리 직원 시키면은 돈이 10원 들어가. 근데 하청 주면은 5원이면 돼. 안 주겠어요? 하청 주면은 우리 직원이 10원이고 저기 15원이면 하청 주겠습니까? 결국은 돈 때문에 주는 건데 그러면 돈 때문에 준다는 것은 우리 직원은 10원 들지만 우리 직원은 1시간에 10개 만드는데 저 직원은 1시간에 20개를 만들어. 근데 월급은 더 적어.
우리 직원은 월급이 많은데 다섯 개 만들고 저 직원은 월급이 적은데 열 개 만들어요? 그럼 하나님이 잘못된 거지. 그거 뭐가 산수가 잘못된, 물리적인 현상이 잘못된 거예요. 결국은 돈을 조금 벌으면서 열 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무언가를 빼는 거예요. 똑같은 걸 만드는데 돈이 덜 들고 더 많이 만든다는 것은 정말 고도의 기술이 아니라 무언가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럼 무언가를 안 하는 데서 무엇이 생길까요? 거기서 위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법에서는 그 원청에서 이제 협력업체, 하청업체의 안전도 책임지라는 이유가 그런 의미에 있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어려움이, 이 사실은 그 근로자는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있어요. 싼 급여에 더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아까 작업 중지권 얘기하고 위험을 봤을 때에 우리 회사의 그 직원만큼 더 말을 못 하겠죠. 아니, 그것 때문에 10개 만든 걸 7배가 만들었어? 그럼 니네 안 주고 나는 다른 가라는 회사 안 주고 나라는 회사에 줄 거야. 이것 때문에 그 직원들도 다 알잖아요. 그거. 말 못 하는 거죠. 거기에 관리자도 말 못 하고. 그러면 그 위험은 계속 갖고 가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합적으로 이제 그런 것 갖고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화성사고에서도 그런 것들도 좀 철저히 조사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저는 그 부분이 이렇게 봐요. 한 15년 전에 브라질에 출장을 갔어요. 근데 우리 같은 이렇게 교차로 사거리, 뭐 삼거리 이런 게 없고 다 회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되게 불편하잖아요. 거기 가면 차가 이렇게 천천히 가. 얘네는 왜 이렇게 해놨지? 그러니까 그 회전 교차로에서는 차가 빨리 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도 큰 사고가 안 나. 우리나라도 요새는 최근에 보면 특히 시골은 전부 다 회전교차로 해놨어요. 그 아시나 모르겠는데 그 시골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엄청 크게 납니다. 그러니까 신호 안 지키고 엄청 늘 차가 없으니까. 근데 저 뭐 사고 한번 났다 뭐 재수가 없다 그래야 되나. 서로 못 봐가지고 사고 나면 사고 크게 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교차로를 만들어 놓은 게 시골에는 그게 맞고요. 예전에 시골의 신호등은 빨간불이 있을 때도 사람이 아무도 없고 개 한 마리 가고, 파란불이 있을 때도 뭐 고양이 한 마리 가고 사람이고, 근데 신호등은 꺼졌다 켰다 꺼졌다. 그리고 머리를 누군가 썼겠죠. 사람이 있을 때만 누르면 파란불이 있다. 그래서 그다가 그것도 잘 안 되니까 사람이 있을 때 감지하면 얼마 후에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면 보행자의 안전을 스스로 선택하게 했어요. 근데 이제 서울의 대도시의 신호등은 보행자도 어떻든 차가 어떻든 시간을 주기적으로 해서, 물론 이제 차가 많이 밀릴 때 이런 교통자의 신호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시스템에 의해서 연동이 되고,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는 그걸 다 인정하고 거기에 움직여요. 그러면 교통신호가 저것을 지키면 내가 안 죽는다는 건 아니지만, 엊그제 물론 그 서울시청에 사고 있었습니다만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저것을 지켜야 다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우리 사회의 어떤 안전 시스템이라고 보여져요. 시골도 만약에 그렇게 하다 이제 나중에는 많아지면 서울처럼 바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도 어떤 비슷한 이제 이번에 리튬 전지에 대해서 다 회사를 조사를 한다는데, 그런데 공통된 이런 거죠. 금수성 물질. 말이 좀 어렵습니다. 물 닿으면 안 됩니다. 물 닿으면 터집니다. 그 119에 신고한 사람이 금수성 물질이 있는데요. 119에 신고받는 사람이 금수성 물질이 뭔지 알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전화를 받아본 적도 없고. 자,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말할 거예요. 119 신고받는데도 안전 전문가, 뭐 화학 전문가 하나씩 둡시다. 이런 말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네. 사실은 또 시스템적으로 있죠. 그분들 공부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조금씩은 많이 알고 있는 거. 사실은 그것도, 그러면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안전 전문가, 화학 전문가 다 될 수는 없고, 기본적인 우리 안전에 대한 교육 체계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요새는 이제 초등학생들도 안전교육 많이 하고 뭐 생존 수영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교육에 대해서도 안전에 대해서도 좀 더 체계적인 거를 봐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나 뭐 태풍이 많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 솔직히 좀 나면은 일본 이번에 태풍은 하는데 피해 얼마 될까 이렇게 궁금한 거 있잖아요. 우리 근데 보면 항상 적어요. 우리 생각보다. 왜? 그만큼 문제시 피난, 뭐 설비 기본적으로 설비 잘 돼 있고요. 그거에 대응하고 그다음에 교육도 잘 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얼마 전에 문제 부안에서도 뭐 큰 지진도 있었는데 우리도 그런 교육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국가가 할 일이 첫 번째 먹는 거, 두 번째 안전, 세 번째 복지. 이거는 뭐 제 얘기 아니고 로마 시대부터 써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복지가 먹고 사는 문제, 경제에서 뭐 어떤 민주화, 그다음에 복지 얼마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동안의 안전은 이제 뭐 주적 북한이나든가 뭐 다른 나라의 침략 뭐 이런 부분에만 우리가 집중했는데 어떤 생활의 안전, 일하는 가운데 안전도 국가와 법과 시스템으로 최대한 그 할 승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안전에 대한 제가 전문가가 아니면서 안전에 대해서 글을 쓰자고 하니 많은 두려움이 있었고 또 전문적인 쪽으로만 많이 공부하자니 일반 구독자들이 보실 때 또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 고민을 하다가 이제 글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실생활의 사례와 그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과 그때 어떻게 안전하게 그렇게 쓰려고 노력을 했는데 얼마만큼 그 여러분들의 바람과 또 우리가 그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다가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하면 그 안전에 대해서 글을 쓰게 된다면 좀 더 그 우리 안전에 도움이 되고 체계적으로 쓸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